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욕망 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간다 간다.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해놓은 것도 괜히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데요.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어떡해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욕망캐스터 지금 출발합니다. 연말을 맞아 소소하게 홈파티 계획한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 어머 여기 진짜 연말 분위기 제대로네요. 꽃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너무 좋네요. 케이크 만들고 꽃도 만들고 두 가지 다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꽃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꽃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소박한 홈파티에 특별함을 더해줄 생화 케이크입니다. 작품이네요. 이 케이크 시트 위에 진짜 생화를 올려서 좀 더 화려하고 받았을 때 기쁨이 두 배가 되죠. 그래서 주시는 분도 더 좋아하시고 좋은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눈과 입이 즐거운 생화 케이크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케이크 시트 위에 버터크림을 바르고요. 견과류와 수제 라즈베리 잼을 올린 다음 이번에는 케이크 시트 겉면에 소량의 버터크림을 바릅니다. 오늘 케이크 위에 올릴 꽃들이거든요. 여기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컬러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욕망 캐스터의 선택은 은은한 색상의 라눈 플러스. 네, 꽃을 선택하셨으면 꽃 색깔에 맞는 그 색을 선택해서 조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식용 색소거든요. 크림에 묻혀서 색깔을 먼저 내는 거예요. 버터크림에 식용 색소를 더해 원하는 색을 만듭니다. 근데 그 케이크 만들 때 쓰는 크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뭔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일단 생크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탈리안 머랭 버터크림이에요. 일반 케이크보다 단이 높기 때문에 생크림을 쓰기보다는 버터크림을 사용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터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파스텔톤의 라넌큘러스와 잘 어울릴 바탕색을 입혀봅니다. 쓱쓱 생화 케이크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오오! 와, 나 이제 됐어. 평평하게 나 이제 됐어. 잘하시는데요? 그쵸? 소리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제 완전 마지막 끝장기 보물이지. 절벽, 절벽. 성공하지도 않고 어머머. 되게 예쁜 케이크 만드요. 째려보시는데요. 한편 케이크보다 더 달달한 커플이 있었으니 현대판 사랑과 영혼이 따로 없더라고요. 두 분 케이크 만드는데 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렇지. 어머, 어쩐지 여기까지 깨먹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같이 하네요. 만들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케이크 시트 겉면에 버터크림을 바르는데요. 그런 다음 케이크 부추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자, 맛있게 굳어져라. 예쁘게 굳어져라. 케이크 시트가 더 단단해지고 맛있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크림 페인팅으로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전체 기본 아이싱을 한 다음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버터크림에 식용 색소를 섞어서 포인트가 될 색깔을 만들어 봅니다. 은은한 색상의 버터크림들이 속속 탄생하는데요. 그런 다음 케이크 겉면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디자인으로 꾸며봅니다. 욕망 캐스터표 생화 케이크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이후에 케이크 위에 오늘의 주인공 생화를 꽂으면 꽃 품은 케이크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 이쁘다. 벌써부터 이뻐요. 약간 되게 색깔도 잘 고르셨네. 그죠? 예쁜 꽃을 꽂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되게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눈과 코 그리고 입이 즐거운 오감 만족 생화 케이크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어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연말 홈파티를 화려하게 장식할 생화 케이크. 먹기 아까울 정도로 정말 예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지 몰랐어요. 잘하셨어요. 꽃과 케이크가 합쳐지니까 진짜 예쁨이 두 배네요. 아마 받으시는 분들의 기쁨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꽃과 함께하는 케이크로 해서 연말을 더 풍성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이크처럼 예쁜 사랑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안 보이네. 여러분 202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꽃처럼 향긋하게, 케이크처럼 달콤하게 보내세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뭐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 요맘때 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새해 운세 보려고요. 아 봐줘야죠. 봐줘야죠. 조건이죠. 이미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호랑이 띠거든요. 내년 운세가 좀 죽을 것 같은데 느낌 내년에 라이브 오늘 여러분들과 용맘캐스터로 함께할 수 있을지 재미삼아 운세 보러 가시죠. 아, 운세 좋게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아주 무지가 맞나? 약국같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간신판에는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나성식씨. 예. 제가 근데 일단 간판에 사주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예. 내년 운수를 좀 보러 왔는데.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예. 뭐 들어오다 보니까는 병원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기 운세 보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오시갖고 마음에 병을 치라는 거. 아,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위로도 해주시는 그렇지, 거군요. 예, 컨셉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예, 앉으시지? 그럼 저도 좀 같이 위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지금 내년 운세 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너무 긴장돼요. 제가 내년이 딱 그 호랑이 해잖아요. 그렇지. 제가 못 뛰거든요. 내가 이거 사주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주는 물이에요. 여름에 태어난 물이에요. 물은 가을 겨울에 태어나야 자기 계절인데 여름에 태어나버리면 물이 정발해버리잖아요. 수심이 얕다 그러니. 수심이 얕다 보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해버리면 밝고 명랑하고 조금 수다스럽고 깊이가 없다. 수다스럽고 깊이가 또 조금 없어요. 그 말로 하면 촐랑거린다 그래요. 촐랑거린다. 이런 팔자 특징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팔자예요. 맞는 이야기 직성 다른 말로 아니고 융통성 있다. 아 융통성이야. 유도리 있다. 안 좋은 말 하셨다가 좋은 말 하셨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건 맞는데 뒤로 뒤로 가시면 좋더라고요. 욕망 캐스터거든요. 아주 야망 가득한 그렇지. 이게 그대로 사주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팔자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 세상 잘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방송은 최적이에요 지금. 아 지금 그렇지. 그럼요. 천직인가요? 천직이지요. 최적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좋고 와, 점점 나아가고 정영 씨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내년에는 운수 대통이다. 운수 대통. 2022년 너무 신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만요, 내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 조절을 해야 되겠네. 사주 약까지 처방해주는 센스. 재미삼아 본 사주지만 좋은 말들을 들으니까 진짜 운수 대통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약까지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사주를 본다는 게 더 행복하고 멋진 미래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주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사주도 중요하지만서도 또 사람이도 그만치 노력을 해가 노력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오늘 운을 받아먹지. 내가 운 좋다고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어떤 운이 와요, 그지요? 그래가 또 한 해 또 열심히 또 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 2022년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다 같이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2022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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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늘을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 대구 투성못을 찾았습니다. 투성못은 예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좀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성못을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수성못에 뭔가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네.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3회 수성 빛 예술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수성 빛 예술제는 행복 수성 빛으로 수놓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생활 예술 플랫폼인 빈예술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작품들과 청년 작가들이 작품한 좀 다섯 작품, 국내 최대 크기의 미러볼들이 크게 수상 위에 조형이 되어 있고 빛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각가지의 표현 방법들을 총 망라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축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빛의 향연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신난다 신난다.
달이 뜨면 수성못이 더 찰랑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연못 주변을 수놓은 조형물들 덕분인데요. 내년 1월 8일까지만 즐길 수 있는 비축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축제에 동참해봅니다. 또 수성못 하면 야경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여기 위에 보세요. 나무에 별들이 걸려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비축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또 다른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빛의 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 예쁘네요.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시민들도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전시관 같기도 해요. 그쵸? 야외 전시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아, 이거 처음으로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번쩍번쩍번쩍. 너무 이쁘다. 아니, 이렇게 곳곳에 반짝반짝 예쁜 조형물들도 많이 있고, 보면 볼수록 진짜 수성못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잠시. 저건 뭐죠? 이렇게 뭔가 되게 큰 게 막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게요. 어? 이게 뭐지? 작품만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시면 되시고 초록색 버튼 있는 부분이 왼쪽입니다. 전각이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네. 구경하시면 됩니다. 안에서 어떤 걸 좀 볼 수 있나요? 일단 이머시브라 해가지고 몰입감 있는 사운드랑 영상 제공할 건데 첫 번째 영상은 ASMR처럼 서라운드 사운드로 오~ 멋지죠? 우와 우와 지금 이거 되게 재밌겠어요. 3차원 입체 음향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이름하여 이머시브 시어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하루 4번, 항해차당 딱 20분, 20분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차원 입체 음향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진짜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소리가 함께하니까 진짜 멋있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보니까 엄청 푹 빠져가지고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재밌었어요. 진짜 이런 빛이 이렇게 밝아져서 코로나도 좀 없어지고 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밝은 빛이 이렇게 쫙 비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수성못 일대를 빛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수성빛 예술제. 코로나19로 올 한 해 힘들었을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작은 위로를 건넵니다. 우와, 아 예쁘다. 우와, 수성못에 별빛이 내린다. 라라라라라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저마다 2021년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는 정말 올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할 때.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던 1년이었습니다. 수성못을 말만 듣다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마스크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모두들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는 2022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갑니다. 하지만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흥! 다가오는 2022년에는 호랑이 기운 듬뿍 받아 코로나19도 물리치고 힘찬 기운도 충전해보세요.